안녕하세요. 스윙비 대표 맡고 있는 최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점심 시간 끝나고 첫 세션인데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제목을 깨어나고 있는 동남아의 타이거 이코노미스라고 정했는데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남아 또는 해외 사업하면서 느꼈던 해외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동남아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면서 동남아에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고 있어요. 스윙비는 동남아 회사냐 아니면 한국 회사냐. 근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절대 정답이 없는 질문인데 이게 항상 비슷하게 자주 받고 있어서 항상 의아하거든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Company versus country. 둘 다 모두 사람이 만든 조직이죠. 어떤 수천 년 전에 생겼지만 국가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말하는 기업은 문명 이래 비즈니스 항상 있었지만 흔히 우리가 요새 말하는 기업의 개념은 네덜란드인들이 수백 년 전에 주식회사 개념을 만들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직은 공통점도 많이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큰 차이점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장성과 자율성이거든요. 이 컨트리는 지금 시대에서는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확장성이나 누구와 함께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컴퍼니라고 하면 시작은 작을지라도 어느 지역으로 갈지 또는 누구를 우리의 구성원으로 선택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확장성과 자율성이 유독 두드러지는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이에요. 한 기업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라자다라는 동남아 1위의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라자다는 독일 친구들이 2012년도에 싱가포르에 와서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세안에 있는 대부분 국가들로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내부 이유는 있겠지만 라자다라는 기업이 모든 운영을 국가별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 세일즈나 마케팅 팀 채용뿐만 아니라 리테일 그리고 심지어 대표까지도 국가별로 따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마다 채용 그리고 매출 세금을 다 구분해서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약 2016년에 이 라자다는 알리바바 그룹이 약 4조 원의 인수를 합니다. 그럼 이 라자다는 어느 나라 기업인가요? 파운더들은 독일인 그리고 각 국가마다 채용이나 매출 세금은 구분해서 내고 있고요. 모기업은 중국 기업입니다. 저는 이것처럼 이제 기업이 한 국가에 종속되는 개념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 안에 이 기업들이 웬만한 국가보다도 영향력이 크고 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기업들을 아주 많이 보실 거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그런 기업의 특성이 많이 드러나는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입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좀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곳이 베트남이고요. 왼쪽에 있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단일 문화, 단일 경제, 단일 언어인 동북아 또는 한국과 다르게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또는 아세안 시장은 정확히는 10개 국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세안 10개 국가를 의미하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주요 6개 국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주로 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이 6개 국가를 주로 말하고 있고요. 인구는 6억 5천만 명이고 GDP는 2조 5천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이후 일본에 이어서 세계 5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한국이나 일본보다 약 10세에서 15세가량이 젊어요. 경제 성장률은 5%대로 약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2배가 넘어가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시장은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10배 이상이 많고 GDP는 세계 5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령은 29세 약 한국보다 10세 정도 젊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면서도 시장성과 성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일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강점이 꽤 있어요. 동남아 외에 주요 해외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들을 좀 같이 넣어놨는데요. 동남아, 미국, 유럽, 인디아, 중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을 넣어놨을 때 첫 번째로 시차를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동남아와 한국이 주로 1시간에서 2시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스윙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법인이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법인이 있습니다. 한국 법인과 나머지 법인 간의 시차가 1시간이 나거든요. 저희가 워킹 아워를 한국 사무실을 10-7으로 해놓고 현지 법인들을 9-6으로 해놓으면 협업하는데 전혀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영미권 식민지배 영향인지 외국 문화에 상당히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남아 시장에 독점하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내수 시장의 제품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으로서 동남아에서 일하는데 차별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일 문화가 강하게 있어서 외국 문화의 배타적인 한국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시간, 마지막 비행시간이에요. 이게 5시간, 6시간인데 저는 그 해외 사업을 할 때 그곳에 일을 하러 가는 게 출근이냐 출장이냐를 나눌 수 있는 매직 넘버가 비행시간 5시간, 6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제까지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저녁을 싱가포르 팀원들과 먹고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에 도착해서 오전 일을 보고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 밤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처럼 이동할 때마다 비즈니스 데이가 소진되느냐,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금인 스타트업들에게 사업은 운치기 3이라는데 이 숫자는 엄청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되게 부러워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핀트를 잘못 잡았나 보네요. 어쨌든 동남아 시장은 행운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동남아 시장은 동남아 스타트업 시장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동남아 스타트업 4인방입니다. Grab, Gojek, C, Lazada 이런 기업들이 벤처 1세대로서 아주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다들 2009년에서 12년도 사이에 설립을 해서 약 10년 내에 5조에서 15조 원 사이의 기업 가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동남아 스타트업 4인방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기업들은 오로지 내수 시장에서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해외 시장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스타트업들은 조 단위 규모의 사업을 이루는데 내수 시장에서만 집중을 해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 시장성, 성장성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 일할 때 본 숫자 두 가지가 있어요. 9,090%.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동남아에서는 매일 9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천여 개의 일자리 중에 90%가 중소기업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 90% 이상입니다. 저희는 동남아시아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소기업 시장을 좀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한민국에 1인 이상의 법인 기업 수가 약 7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500에서 600만 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고요. 그 반면에 동남아시아는 1인 기업을 제외한 법인 수가 약 7천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수보다도 기업이 많은 지역이죠. 중국, 인도하고 함께 세계 3대 중소기업 지역입니다. 스윙비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저희 소개를 좀 드리는데요. 저희는 동남아 중소기업 대상의 클라우드 베이스 HR 플랫폼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B2B SaaS로 자주 익숙하실 만한 Slack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그리고 저희 팀은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기본이다 보니까 팀의 절반이 R&D에 있고 나머지 부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4개 국가의 4개 언어, 4~5개의 국적을 가진 팀원들이 뒤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하고 스윙비의 철학이기도 한데 결국에 다양성, 관용이 기업이 크게 되는 데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젠더 이퀄리티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진한 파란 점들이 저희가 현재 프레젠스가 있는 지역이고요. 연한 파란 점들이 저희가 넥스트 마켓으로 보고 있는 후보 지역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스윙비는 글로벌 비즈니스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로컬 비즈니스 하고 있을까요? 제 질문에 아마 뉘앙스가 묻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는 100% 로컬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은 잠깐 멈춰두고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빌 그로스 하는 분이 The Single Biggest Reason Why Startups Succeed 라는 주제로 테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여기에서 한 얘기는 그 스타트업들을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을 조사한 결과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다섯 가지 성공 요소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그 중에 단 하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 얘긴데 그 하나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섯 가지 성공 요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스. 나머지 네 개는 뭘까요? 그 제가 한국인 걸 깜빡하고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사과드립니다. 네, 나머지 네 개를 같이 열어보면 아이디어스, 타이밍, 비즈니스 모델, 펀딩 앤 타이밍이에요. 이거 보실 때 어떠실까요? 공감이 가시나요? 아마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이분이 말한 다섯 개 success factors가 저에게도 동남아 사업하는 저에게도 공감이 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어요. 이분이 빌 그로스라는 분이 시장을 조사할 때 100여 개가 넘는 기업이 오로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었거든요. 동남아나 한국 기업은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느낄 때 시장은 정말 다른데 어떻게 5 success factors는 동일할까요? 당연하죠. 사실 이 5 success factors들은 사업할 때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다섯 개가 조화롭게 있어야 사업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새로운 지역에 간다고 할 때 완전히 새로 start over 되거나 완전히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업을 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중국 사업 어렵다. 그 중국 사업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항상 궁금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업하는 거 쉽나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업하는 거 쉽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는 한국 사업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업하시는 분들 존중하고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사업하는 거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해외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어려운 거죠. 해외 사업이 아닌 사업 자체가 어려운데 저희가 현지 내수 시장 같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전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해외 또는 새로운 시장에서 사업할 때 필수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그 시장이 우리에게 내수 시장 같이 준비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려는 내용 핵심 세 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한 새로운 지역이 내수 시장 같이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인맥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어썸션 두 가지는 시장에 통할 만한 충분히 좋은 제품을 이미 만들었을 때에서 시작하고요. 다른 하나는 모바일 게이밍이나 소셜미디어 같은 업종은 제외입니다. 그 시장에 통할 만한 충분히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돌파구들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고 그때 통하는 건 결국 네트워크거든요. 이게 그 저희 팀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 마케팅 팀분이 한국에서 인맥이란 단어가 어감이 안 좋다고 들었다. 그러니 뭐 사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라는데 이게 좀 왜곡된 것 같고 정말로 사업은 네트워크 인맥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는 관시, 뭐 한국에서 술접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신용 신뢰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디나 네트워크 중요한 건 미국, 중국, 동남아 어디든 똑같습니다. 저희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사업을 제품 개발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제품 출시를 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MVP, Minimum Viable Product 내놨거든요. 시장에서 돈을 내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내놨는데 아무도 안 쓰죠. 이 전 세계 B2B 솔루션을 자기네가 첫 번째 레퍼런스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돌파구를 할 수 있는 결국의 네트워크이거든요. 저희가 제품 출시를 하고 초반에 텔레콤 말레이시아라는 말레이시아 독점하는 텔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몇 달 만에 수백 개 기업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텔레콤 말레이시아가 저희하고 왜 사업을 할까요? 저희 코파운더가 텔레콤 말레이시아 사업개발 본부장 출신이었어요. 당연히 디시즌 메이커들 만나기 쉬웠고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좀 곁다리로 얘기하면 저는 그 세일스 팀, 대기업과 작은 기업이 협업하는 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하고의 파트너십이 성공하려면 결국에 세일스 팀의 KPI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파트너십이라고 보면 MOU가 많은데 저는 MOU는 뭐 PR 효과 외에는 전혀 효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일스 팀의 KPI로 들어가는 게 왜 어렵느냐. 세일스 팀이 거부감이 있죠. 본인들에게 부담이 들어오니까요. 그때 돌파할 수 있는 건 결국에 디시즌 메이커들 만나서 탑다운식으로 설득해 내려가느냐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 로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됐었고 저희가 보험 사업을 같이 하는데요. 보험 사업도 현지에서 그 인슈런스 브로커 회사, 제일 큰 브로커 회사 대표분을 상고 출연해서 모셔서 그분들이 주요 보험사들하고의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뭐 초반에 팀 멤버 채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한국 회사가 해외 갈 때 해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이상하죠? 미국 회사가 한국 왔는데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만 채용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려운 이유도 현지에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전화 코파운더가 현지에서 만들어온 네트워크로 초반에 현지 인재들을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인베스먼트, 커스터머 디벨롭먼트 모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 현지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 뭐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은 다 다를 텐데 중요한 점 한 가지는 적어도 대표님이나 코어 멤버들은 무조건 현지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해요. 이게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군주가 성을 수성하려면 그 성 안에 발을 디디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대표님이나 코어 멤버들이 현지에 있어야 그 미세한 시장의 온도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그 voice of customer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격차로 벌어지거든요. 그거를 그게 저희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든 제품을 현지화하는 거든 핵심의 한 가지 핵심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 현지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대표님이나 코어 팀이 발을 디디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절대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 세 번째 포인트는 why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장에서 사업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이게 1, 2년 동안 사업하고 큰 회사에 매각해서 돈 벌려고 창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 시장의 중요한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러면은 5년, 10년 그 이상 동안 긴 숨 갖고 사업해야 되는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름다운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은 회사들도 정말 하루하루 오르내림의 롤러코스터 연속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겨낼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왜 사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동남아시아 사업하는 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요새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곤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아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가끔 대표님들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동남아에 진출하고 싶다. 그때마다 제가 여쭤보고 있어요. 왜 진출하시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이런 답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동남아 시장이 이만큼 커서 그 시장에 몇 프로만 먹어도 한국 시장 1등하고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말도 안 되고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 절대 성립할 수 없고요. 그거는 사업하는 데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동안 중소기업들하고 일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7천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레거시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아무도 도전을 안 했다니 거기에 답답함을 넘어서 약간 분노 수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희 팀이 동남아에서 Asia Tech 사업한다면 누구보다도 압도적으로 잘 자신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IR 할 때마다 투자자분들 만날 때마다 뜨끔뜨끔한 게 있어요. 투자자분들 만나면 저희가 시장성, 시장 규모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는 시장성이나 시장 규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장에서 왜 이 사업을 하는가 그거 하나만 보고 가거든요. 저희가 긴 숨을 갖고 사업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근성 끈기 갖고 사업하려면 왜 내가 이 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는 한 가지 지론이 있습니다. There is no global business. There are only different local businesses.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건 없고요. 오로지 다른 로컬 비즈니스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로컬 지역에 새로 갈 때 필요한 것, 네트워크, 대표나 코어 팀이 현지에 발을 디디고 할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그 시장에 우리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 찾았느냐, 이 세 가지가 저희가 새로운 지역을 갈 때 필수 요소라고 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남아 또는 뭐 다른 해외 지역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금증도 있을 수 있고 많이 물어보시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려고 해요. 제 자신에게 쓰는 현실 왜곡장의 기업이자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모르셔서 상당히 놀랍긴 한데요. 공고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서기 578년도에 창업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AD라고 붙였습니다. 578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창업자가 유준강 씨고 백제인이고 이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창업을 했어요. 재밌는 점이 그 영국 이코노믹스에서 조사한 전 세계 기업들의 생존 기간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오래 생존한 세계 최장수 기업입니다. 1400년이 넘었죠. 2위 장수 기업들과의 격차가 수백 년으로 혼자서 압도적으로 오래 생존한 기업입니다. 그 앞에서 저희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유준광 씨를 가상으로 세워놓고 대화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유준광 씨 또는 공고금의 팀보다 어려웠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해외 사업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헨리 포드가 이 얘기를 했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물론 둘 다 옳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감사합니다.